셀룰라이트는 처음 들어봐요. 그럼 선생님. 우리가 이걸 이렇게 비틀어 셀룰라이트 보듯이 여기 좀 비틀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셀룰라이트? 대부분 얼굴은 매끈하시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윙크를 했을 때 양쪽 눈꺼풀의 움직임이 다르다라고 하면은요, 이 눈 주변에 있는 눈 둘레근이 이게 균형이 좌우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얼굴에는 수많은 작은 근육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표정을 짓게 되는데요. 이 작은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라든지 노폐물 같은 게 끼게 되면 이 얼굴에도 셀룰라이트가 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눈 주변뿐만 아니라 눈 밑, 코의 양쪽, 그다음 턱 부분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얼굴에 이제 셀룰라이트가 쌓이게 되면 예. 이게 비중턱이라든지 예. 아니면 팔자 주름, 또는 볼페인 같은 증상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셀룰라이트가 결국은 림프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얼굴에 생기는 셀룰라이트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림프와 셀룰라이트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네. 우리 몸 중에서도 70% 정도가 얼굴과 목에 림프가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순환이 잘 안 되면 셀룰라이트가 생기기 쉬운데 이것은 또 면역과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먼지라든지 바이러스 또 세균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주로 얼굴 쪽, 특히나 눈, 코, 입, 귀 이런 쪽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림프가 많이 몰려 있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셀룰라이트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셀룰라이트는 살이 찌면은 막 맞아요. 그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울퉁불퉁하게. 근데 왜 다이어트를 할 때도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과도한 다이어트를 할 때 나오는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항상 활성산소를 배출하게 되고 이것을 잘 제거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 극단적인 식이 조절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네. 영양 섭취가 충분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서 배출할 힘마저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얼굴에서는 셀룰라이트로 쌓이게 되는 거죠. 아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지방을 없애는 건 둘째치고 그동안 셀룰라이트가 생겨서 막 주름지고 이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지방은 빼야겠고 셀룰라이트는 또 없애야겠고 우리 어떻게 해요? 네, 지방을 태우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활성산소를 배출해주는 겁니다. 중요하겠네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항산화인데요.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활성산소를 제거해줄 수 있고 또 지방세포의 크기를 감소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셀룰라이트 증상도 개선시켜줄 수 있습니다.